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에게 우리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주어진 때문에 크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 살다가 끝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열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다 없다라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구약에 오신다, 오신다라는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어, 이젠 재림주 그리스도를 어, 그 소망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미래를 점뭐 점술 아니면 무속 통해서 알게 되어도 지금 내가 처하는 그 현실 알게 되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진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안다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십자가 메시지 그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다. 근데 성경에는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불신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더 많이 들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건 안 되거든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어떻게?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문제 많았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불러 주셨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당연한 불신자 상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고 그 당연한 문제를 안다면 입이 아마 간질 간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를 몰라 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 안성 예배를 수요일마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성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거의 TCK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TCK들은 부모들이 보내지 않으면 못와요 교회.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TCK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나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못 오지만 그래도 열명은열 명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갑자기 어떤 가족이 온 거예요. 한 번도 못 만나 봤는데 그 가족들을 근데 엄마 딸 아들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근데 그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오겠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이젠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 교회다 가보자 이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너무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공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 봐라. 한번 들어 봐라. 이렇게 우리 사역자가 얘기한 거예요. 일단 왔어요. 딱 보고 제가 아,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은 딱 보여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정상을 보내주시지 왜 비정상을 보내주세요? 물론 저도 비정상이지만 너무 이게 비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신문제예요 이젠 돌았으니까 엄마도 감당이 안 되고 이젠 아빠도 감당이 안 되고 할머니도 감당이 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인데 아이가 아니죠 이젠 서른 살인데 가만히 있어요 일단 발악을 하진 않고 그래서 딱 보고, 병원은 다녀왔습니까? 제일 먼저. 네, 그래서요. 진단이 어떻게? 다 괜찮대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딱 보고, 문제가 얘가 가면서 일단 넘어져요. 못 걷는데요. 그리고 집 문턱 있잖아요. 못 걷나요. 그것만 보면 쓰러져요. 그래서 3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알바 열심히 다니고 다 했는데도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지 2년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살 시도를 몇번 했고 나쁜 뭐 요즘 인터넷 시대나 나쁜 또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알고 이용해 먹는 거기에 또 걸렸기 때문에 또 엄마가 모든 해는 법했었고 또 자살하고 두번 시도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메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혹시 집안에 점쟁이 있어요? 없대요. 그럼 점쟁한테 자주 가지 않았냐? 안 다녔대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아닌데?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 1강, 2강 이렇게 다 들었거든요. 그날에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틀어놓고 사육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4층에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영접을 시켜야 되잖아요.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0번 진짜 말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 얘기했어요. 말할 때까지 영접한 다음에 엄마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점을 칠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대요 학교 생활 못했고 당연하죠 할머니가 점쟁이한테 점을 쳤대요 몇 번이나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하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얘는 지금 문제가 못거는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가 있다. 여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아무리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뭐든 그걸 검사를 받고 아이유가 안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저를 보면서 눈이 너무 무서워요. 엄마 눈. 하는 얘기가 저도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섭다고 해요. 그리고 왠지 너랑 사귀면 같이 있으면 저주가 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보는 눈이 무섭대 이상하대요. 느낌이 너무 이렇게 뭐 소름돋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니네들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나야 이렇게 산대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영적인 이유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른 말, 좋은 말, 도움을 주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해결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닿도록 진짜 기가 닿도록 듣는 그리고 듣고 있는 들었던 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 12가지 문제 현장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그거를 백번, 천번, 만번 더 이상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나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는데 누리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 내가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나도 죽고 현장도 죽습니다. 근데 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었잖아요. 항상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그 말씀의 역사를.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불신자들한테 그 메시지가 통한가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사단의 권세를 그참왕 그리스도로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양이 무너져야 됩니다. 재양을 무너뜨리신 참 제사장.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참 선지자 이 복음을 참왕참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은 적용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방향이 70 그쵸 지역 군대 70 제자 70의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쵸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정말 그 일꾼 그 제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지난주 아, 지난주인 아닌지 3주 전에 아, 가족 문제 당한 여자 맨날 폭력당한 그 tck 엄마 이번 주는 또 정신병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아니 왜왜 왜 문제 진짜 문제 다 문제가 있지만 근데 정말 드러난 문제 있는 사람들 왜 보내주셨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니 정신병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오면 이게 시작이래요 목사님? 에? 뭔 말이에요? 교회 시작이래요? 이젠 진 진짜 교회가 이제 진짜 개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집사님 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님, 우리가 티시계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가 부족하는데 이 사역까지 해야 됩니까? <laughs>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집사님 응답 받으셨죠? 하십시오. 정말. 근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너무 잘되면 더 잘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못 물러요 거기에. 사람이 체질하는 체질이 일어난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잘되고 다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도 막, 막 쏙쏙 들어오고 은혜받고 막 기분이 좋고 현장 나갈 때막 룰라 라라라 막 이렇게 가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자리에 머 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야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고. 나도 체험하고. 문제가 일어나야 사람이라는 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 기도. 내, 근데 그 문제가 그냥 문제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나랑 관련된 그 현장 내 인생 문제가 터져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도 그렇고 암 그쵸 여러 가지 병 어느 날 드러난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도 교회에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에요. 그쵸? 어떤 사람은 궁금해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겪을 거다겪고 왔고 이젠 안 되니까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현장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을 부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이 확립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고, 접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언약,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을까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절에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어, 이사야 7장 보면, 출애굽기 3장 보면 피의 제사, 언약, 이마누엘의 언약,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을 주셨을 때마다 무슨 상황이었어요? 타락, 노예, 포로, 속국,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핍박 그쵸? 당하고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오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드러나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망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커도, 심해도 망하지 않거든요. 네. 정말 크리스도 안에서는 멸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우리가 용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일대일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끝입니다. 또 재앙이 덮칠 거고 또 멸망이 덮칠 겁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은요? 그래서 랩런트 운동이 너무 중요한 운동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단이 이젠 다 까불리고 보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에 중독이 되고,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내 자식을 앉혀 놓고도 말씀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나 자신이 살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 운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살게 돼요.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제시할 때, 나 자신이 살아나요. 나 자신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돼요. 나 자신이 먼저 살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락방 운동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도 나를 위해서, 선교도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사니까, 내 가족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일 복음 체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없이는 정말 진심으로 전할 수가 없거든요. 지식만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 무슨 맛인지 그게 감이 안 잡혀요. 그냥 아는 것만. 물론 그거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맛을 알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제시할 때 다르거든요. 신나신나. 신나.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일 메시지. 그렇죠? 어떤 주일 메시지였어요? 복음 서밋.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그 복음, 그 그리스도,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 말씀 안 놓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집중하고 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가 붙잡았을 때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응답을 보여주시고 정확한 연장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귀를 열어 주십니다. 네,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어도 깨도 못 따라들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가는 현장에 정말 그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 언약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문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질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는 도구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손 안에는 전도와 성결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이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방법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도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쉽죠? 그렇죠? 쉬워요 하나님 자체가 복잡하시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쉬운 것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해야 그게 진짜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정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에요, 그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쵸 모르면서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딥니까? 질문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시한 땅을 가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성취의 그 체험을 체험이 있기를. Jesus Cristo é o